안녕하세요. 사과가 생각날 때 가을농원입니다. 아, 여기는 저희 지금 홍로 사과밭입니다. 홍로라 하면 추석 때 가장 인기가 많은 사과지요. 저희도 이제 이거 올해 추석 선물용으로 출하를 할 건데, 지금 여기는 저희 밀식으로 재배하는 홍로 사과밭이에요. 밀식으로 하다 보니까 키는 좀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올해 이제 추석이 빨라서 제가 이제 예전에 비해서 젖과를 굉장히 신경 써서 한다고 했습니다. 또 밀식이다 보니까 이제 거의 다 이렇게 이제 일지일과로 이렇게 이제 가지 하나에 하나만 단다 이런 개념으로 젖과를 해서 지금 28년째 농사 짓는 중에 가장 제가 했지만 가장 마음에 듭니다. 젖과도 그렇고 사과 크기도 올해는 이제 기상이 좋아서 뭐 다른 분들도 이제 사과 크기나 이런 것들이 다 좋다고 하기는 합니다. 그래서 저희 가을농원 사과도 되게 예쁘고 지금 크기도 굉장히 좋아요. 홍로 사과가 얼마나 컸는지 요 자루 한번 재보겠습니다. 지금 길이가 거의 10cm 정도 되네요. 그리고 지름도 거의 한 약 10cm 정도 됩니다. 지금 이대로 크면 굉장히 사과가 좀 대가가 나올 것 같죠. 오늘이 2024년 7월 21일인데요. 앞으로 이제 수확하려면 거의 보름 정도야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이 상태로 계속 크면 사과는 굉장히 품질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을농원 사과가 이렇게 좋은 거는 정말 나무꾼이 집안일은 정말 손도 까딱 안 하거든요. 그런데 이 사과 농사 하나에만은 정말 진심입니다. 최선을 다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사과도 좋은 사과가 만들어집니다. 가을농원 홍로 사과 수확 때까지 자라는 과정 계속 업로드 하겠습니다. 계속 지켜봐 주시고요.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